아우 좋다. 자, 목대가요. 목대가 한 40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. 40점, 어우, 40점이 뭐야? 40점 훨씬 넘겠는데요. 네, 자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. 자,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, 지금, 이 나무들의 목대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굵게 본 거예요. 자, 실질적으로 보면은요, 40점이 아니고, 요 정도 나무 같으면은 뭐 한 20에서 25, 25,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. 아, 가브리 소나무 아주 좋습니다. 잘 키우셨네. 뭐 쫙 저기까지 다예요. 아, 이런 나무는 뭐, 작품입니다, 작품. 아주 좋아요. 요건 이제 목대가 아까 거보다 훨씬 굵죠.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간다. 40에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40 정도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아주 자, 좋네요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자, 핸드폰에 보이는 영상만 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 입장이라서 목대가 굉장히 굵게 보여요.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웬만한 운동선수 허벅지보다 더 굵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볼까요? 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. 자, 한번 보시면은요, 목대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는 아주 적기도 아주 잘 들었고요. 살밥을 분재식으로 지금 이제 살밥이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살밥만 싹 다듬어 주면 아주 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. 아주 좋고요. 반송. 아우, 뭐 반송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. 예. 네, 아까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봐가지고. 예. 아, 그러니까. 예. 뭐 요런 거는 앞에 있는 건 이건 뭐 어우 상당한데. 그런데 이런 거는 안 필요해. 예. 따로 공장에다가 한 7m 거리다 15분만 얻으니까. 그렇죠. 왜하고 뭐 한 1500씩 2000씩. 아, 이런 것도 표준이야. 어떤 거를 좀 세금을 주나. 이런 거 하나씩 갖다 심어서 돌려놔도 해요. 자, 요게 지금 반송인데요. 이 높이가
거의 뭐 3m 될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네, 2m 70, 뭐, 한 3m 가까이 네, 나올 것 같아요. 이 폭이 저기 3.3. 3.5. 네, 3.3에서 3.5. 자,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요 정도는 뭐, 수도권으로 갖고 가면 그냥 다 1000만원대 천한 4,500만원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무 하나에 지금 요 반송한호가 수폭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, 요 정도 되는 나무를요, 1000만원 미만대로 모라통으로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, 아까제 여러분들 보셨죠? 자, 이게 지금, 이 폭이 뭐 3,500이 넘어가니까, 높이는 뭐 4m 아까제 넘는다고 그랬잖아요? 자, 이게 7m로 넘어가면, 아까제 5,000 부르는 거 보셨죠? 그리고 9m, 1억 5천에 판매된 거. 그러면, 이게 이제 세월만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뭐 1000만원에 사게 되면 1500%는 먹는 거예요. 이게 뭐 300% 400%는 뭐 몇 년 키우면 먹는 거고 약 3.5m 그래 높이가 한 3m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잡아봐 따라오지 말고 그대로 이건 4m 나오네 4m요? 네. 자 여기가 4m니까 원래 나무가 지금 줄기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죠?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4,500 정도 되는 겁니다 4,500 자 4,500인데 아까 이제 5,000만원짜리 보셨잖아요 5,000만원짜리 그리고 7,000짜리 그리고 1억 5천짜리 자 1억 5천짜리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그거는 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10년 지나서 이 1,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1,000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10년 지나 가지고 1억 5천 받는다 그러면 주식 투자 어떤 놈은 못해요? 아파트 30억짜리 팔아 가지고 무조건 사야지 그죠 150억이 되는데 근데 그 주식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%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세월만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1000%짜리 아니에요 자 여기서 500%를 먹을 것이냐 300%를 먹고 팔 것이냐 아니면 몇 년 더 길러서 자 700%를 먹고 팔 것이냐 자 여러분들 돈은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농장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기존의 땅값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걸 국민기업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거 하나 이거 지금 1,000만원 주고 사실 사람이 있어요? 제가 보기엔 100만원짜리도 몇 명 살 사람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.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 나무를 사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. 그래도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제가 여기서 20억을 투자를 한다면 1년 안에 제가 아무리 못 벌어도 20억 갖고 10억은 벌거든요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20억 갖고 1년에 10억은 벌어요 근데 20억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하나 분양해봐야 몇십만원 먹으면 먹을까? 그럼 제가 미친 짓 하는 거잖아요 이게
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. 이게 다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걸 모라통으로 매입을 못 하잖아요. 자,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네, 됐습니다. 네. 이게 보통 3.5 이상 되는데요. 3.3. 네, 가격 뭐 잘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한테 퉁기를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. 이게 저 몇 그루라고 그랬죠? 이게 한 90개 될 거예요. 아, 90개. 자, 90개면 천만 원만 잡아도 9억입니다. 통기로. 자,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. 자, 9억 들여가지고 제가 1년에 여기서 10억을 버는데 9억 들여가지고 1년에 주식 투자해서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100%만 먹어도 9억에서 10억인데 이거 9억 주고 사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분양해서 뭐 돈 100만 원이나 남기겠습니까? 돈 100만 원도 못 남길 거예요. 그러면 뭐 2, 3천만 원 먹자고 10억 투자하는 거거든요. 또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돼서 한꺼번에 다 분양이 돼서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이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잘 키워서 뭐 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4천, 5천을 남기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 돈 벌어주는 일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이 9억 들여가지고 나무 한 그루 분양하겠습니까? 이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분양 안 돼요. 제가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직접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은 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국민기업을 차려서 현물 투자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돈은 돈대로 투자해 놓고 10원 하나 못 벌고 앉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묶이고 이런 결과가 뻔하게 이루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한편으로 가슴이 좀 먹하고 지금 무겁습니다. 자, 나머지 동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요.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